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지난번에 다뤄봤던 레이저 블랙샤크 V2 헤드셋의 프로 버전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해두면 헤드셋을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자체는 단단하게 고정되는 편이라서 입 주변에 배치하기가 편합니다. 윈드 스크린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는데 이걸 마이크에 씌우면 발음이 센 소리와 숨소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하이퍼 클리어 카디오이드라고 불리는 유닛을 탑재했으며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상태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이런저런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음성 선명도 기능을 켜면 이렇게 소리 성향이 바뀌고, 주변 소리 소음 저감 기능을 활성화한 뒤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블랙샤크 V2는 고음역이 강조된 세팅이라서 선명하지만 날카로운 소리로 녹음되는 편입니다. 목소리가 저음인 분은 단번에 왜곡을 느낄 만한 세팅이죠. 하지만 윈드스크린을 씌우면 고음역이 강조되어 있던 게 완화됩니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소리로 녹음되며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의사전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성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입맛에 맞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참고해주세요.